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흑석 심야식당. 어서오세요. 다리 차서 기우는 시간, 당신의 하루가 쉬어가는 곳, 흑석 심야식당입니다. 저는 이곳의 주인이자 여러분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는 요리사 김범준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일에 시달리고 사람에 치이고 오늘도 역시 힘든 하루였나 봐요. 저한텐 티 나도 괜찮아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말 못할 고민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저랑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당신 마음속 그 고민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 저녁 6시, 슬슬 배가 고플 시간이네요. 그럼 오늘은 당신 이야기 한번 들려줄래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저희 UBS 모든 라디오 방송이 특별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진 손님이 저희 흑석 심야식당을 방문해 주셨는지 같이 볼까요? 저희 손님의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셀레나 고메즈의 Lose You to Love Me. 다 들어드릴게요. 당신의 오늘. 저도 요즘 매일매일 돈 걱정을 안 하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학생과 돈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알바를 열심히 해봐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다고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알바를 해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제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더라고요. 본 돈을 저축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씀씀이가 커지면서 저축하지 못하고 그 돈들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통장이 텅장인 나날들의 연속이죠.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잔고는 부족하다고요?
저도 항상 그래요.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 대한민국 공기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하지만 카드 소비 내역을 보면 또 다 제가 지출한 부분들이어서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절약하지 않은 제 탓을 하게 되죠.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더 이어갈게요. 그레이의 Stay the Night. 진행되었던 흑석 심야극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어떻게 고민을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다 보니 하구 게스트분을 초청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주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손님의 고민 정말 공감하는데요. 전 그렇게 통장이 텅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식비로 사용할 카드, 옷이나 생필품을 사는데 이용할 카드, 그 외로 사용될 카드, 이렇게 3개의 카드를 만들고 한 달에 미리 생각해두었던 금액만큼만 그 카드들에 각각 넣어두고 남은 잔고를 확인하면서 생활하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습관이 길러지더라고요. 또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저축은 아니고 한 달에 5만원 내는 정기적금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5만원짜리 적금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1,000원씩 내는 적금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한 달에 5만원까지도 여유가 생겨서 새로운 적금 상품을 가입했죠. 여유가 더 생긴다면 매달 7만원씩 내는 적금도 한번 가입해볼까 하고 욕심내고 있습니다. 손님도 이렇게 카드 분리해서 소비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적금 가입해보기로 현명한 소비생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그럼 우리 손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희재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힐링푸드. 매일매일 주방장이 당신만을 위한 요리를 준비하는 흑석 심야식당.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바로 꼬꼬아찌입니다. 라면사리, 순살치킨, 그리고 주먹밥의 궁합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닭요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도 쉽게 꼬꼬아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제 먹다 남은 치킨도 좋고 마트에 파는 순살치킨이어도 좋아요. 각자 취향에 맞는 소스를 가진 치킨과 라면만 있다면 준비 끝! 치킨은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두고 라면은 면만 우선 삶아줍니다. 면을 2분 정도 삶았을 때 짜장라면을 만들듯이 물을 조금만 남겨두고 버려줍니다. 그리고 분말 수프를 절반만 넣어서 비비고 참기름을 조금 두르면 완성! 이제 접시에 예쁘게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라면 사리를 넣고 그 주위로 따뜻한 치킨을 올려주고 참깨를 솔솔 뿌리면 맛있는 꼬꼬아찌가 눈앞에 보일 거예요. 여기에 치즈를 추가하거나 주먹밥을 만들어 먹어도 정말 맛있답니다. 화끈한 맛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전 불닭소스로 면을 만들기도 해요. 또 이 꼬꼬아찌는 맥주랑 정말 잘 어울리는 안주인데요.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꼬꼬아찌 한 입 하면서 손님의 금심 걱정이 이 음식을 먹고 있는 순간만큼이라도 사라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들으면서 오늘의 흑석 심야식당 영업 종료할게요. 당신은 날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자꾸만 춤추게 얼마나 얼마나 날 떨리게 하는지 당신이 밤을 항상 잠 못 들게 해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 들으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오, 난 너를 기다리면서 유치한 노래를 부르며 심장이 춤을 추면서 당신의 하루가 쉬어가는 곳, 흑석 심야식당.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값은 안 주셔도 돼요. 마음속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나눠주신 거로 충분합니다. 대신 자주 놀러와주세요. 손님들의 다양한 경험이 저희 가게를 더욱 가치있게 하거든요. 이제 저희 가게 마감할 시간입니다. 화요일 저녁 6시면 항상 열려있으니까 또 방문해주세요. 오늘도 흑석 심야식당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리사 김범준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흑석 심야식당.
지금까지 제작의 이면주, 기술의 유동재, 진행의 김범준이었습니다.